너무 빨리 말씀드리나 좀 가능하면 많이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좀 도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뭐 병원에 왔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뭐 궁금한 거 예, 마이크 좀 드려주세요. 네. 저는 그 주변에 허리 협회학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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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그 통증 클리닉에 우리 좀 문제점이 뭐냐면, 통증 클리닉이 정말로 통증을 잘 조절합니다. 근데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옛날에 우리 마취과 하던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 통증은 치료를 해드리는데, 그분의 근본적인 치료에 대한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술 문제는 금방 말씀하신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가 아픈 거는 협착증보다는 추간판 내장증이라고 해서 척추의 퇴행성 변화 때문에 그런 것이고, 협착증 수술은 왜 해야 되는가 하면 다리가 저려서 저리는 증상이 없는 사람 수술하면 하고 나서 똑같이 아픕니다. 그래서 협착증 가지고 허리는 별로 안 아픕니다. 협착증 가지고는 다리가 저려서 조금 걷다가 경험 있으신 분은 알 겁니다. 5분도 안 돼서 다리가 저려서 쪼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허리 구멍이 좀 넓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장터 입구의 할머니들이 이렇게 쪼그리고 이야기하다 가신 이유가 협착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허리가 굉장히 불편하다가 움직이고 나면 괜찮아지는 것은 초간판 내장증이라고 해서 척추 협착증하고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거는 수술하셔도 그 증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은 수술하는 이유가 다리로 가는 신경을 그 수도관으로 말하면 막힌 걸 풀어주자는 거지, MRI 찍어보면 딱 나옵니다. 구멍이 별로, 선생님 아마 다리는 별로 안 저리죠? 그러면 협착증 아닙니다. 초간판 내장증입니다. 한번 인터넷 보시면 초간판 내장증이라고 나옵니다. 협착증은 다리가 저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고, 수술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의료보험 건강보험이 비용을 적게 해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빠르게 건강보험을 정착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비용을 적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의사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제도권 내로 하면 돈이 얼마 안 되니 비보험으로 되는 거를 조금이라도 더 해보자 해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보험공단과 정부와 의사들과의 서로 이제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 수가를 조금 올려주고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비보험 말고 뭐고, 비급여가 돈, 보험 안 되는 돈이 지금 너무 많아서 그렇지, 의료보험이 다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절대 200만 원이 안 넘어갑니다. 의료보험으로 했을 때는 본인 부담이 200만 원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다가 뭐 내시경을 했니, 레이저를 했니, 뭘 했니 해가지고 추가로 자꾸 넣으니까 그렇지, 비용은 올려 그렇습니다. 근데 비용은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못합니다. 수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혹시 어떤 그게 결정이 되시면, 제가 볼 때는 MRI를 한번 찍어 보십시오. 그러면 협착증과 내장증이 구별이 100% 가능합니다. 예, 예, 예. 저 계시, 예, 하시고. 1년 이상 가나 그때는 몇 번 하고 있는데 계속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아까 제가 시간 있었으면 말씀드렸을 건데, 그 하얄산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무릎 연골이 퇴행성 관절을 옛날 말로 하면 마른 관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른 관절. 류마티스는 물이 차기 때문에 물이 차는 거고. 그래서 마른 관절은 우리 젊을 때 있는 관절 안에 있는 활액이라는 영양물이 쪼그라들어서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충해 준다는 개념입니다. 그 하얄산이라는 게. 근데 옛날에는 다섯 번 맞는 주사가 나왔고 그게 세 번으로 농축이 됐는데, 작년부터 LG생활건강에서 한 번 맞는 농축된 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번을 맞는데, 한 번 맞으면 6개월 내에는 보험을 하지 마라. 그래서 6개월 지나야 보험이 됩니다. 그러면 연골 영양제를 맞는 거하고 통증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걸 맞는다고 안 아파지는 게 아니고, 그 연골 주사를 놓으면서 스테로이드라는 뼈주사를 같이 정형외과 의사들이 넣습니다. 그 뼈주사 때문에 진통이 두 달에서 몇 달씩 견디는 거지, 연골 영양제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연골 영양제가 보험이 돼서 연골의 재생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말이 많습니다. 그거 안 맞아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거 말은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 생각은 뼈주간 방법이 없으니까 안 맞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나 그거는 스테로이드라는 뼈주사 때문에 그렇지 연골 영양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사 맞거나 좀 이따 다시 아픈 거는 영양제 때문이 아니고 스테로이드라는 뼈주사 성분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뼈주사는 1년에 4번, 3번. 그러니까 4개월에 한 번 맞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독한 약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만일 그걸 한 번 맞아서 4개월을 견딘다면 그거 맞는 게 훨씬 더 몸에 이익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약산에서 왔습니다. 그 열날 아침에 밭에 불만 갖고 쪼그릴 것 같아서 한 시간 이상 했지만, 이 부분이 아프더라고요. 예, 예. 어떤 자세를 취해도 계속 막 1분 이내로 계속 아프고 있어. 그 수영 센터에 가는데 한 3일 지나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뭐 그 병원 구경 잘하고 하십니다. 솔직히 억수 같아요. 그래, 예. 지금 한 2년 됐으면 예, 예. 뭐 그래도 괜찮나 일단 좀 하고, 제 생각보다는 뭐 전문이 아니지만 근육통이 싶고 뭐 이걸 내리는 건 아니지 싶고 점점 좋아지는데, 앞으로 이제 요거 다시 재발한다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아예 그러니까 그 초간판 내장증이라는 게 퇴행성 디스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있습니다. 저도 있고. 거의 대부분의 50대 이상에서 MRI 찍어봤을 때 퇴행성 디스크, 초간판 내장증, 흑색 디스크. 흑색이 무슨 말이냐면 MRI상이 까맣게 보인다 그래서 흑색, 이 세 가지 같은 말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허리가 빡빡하고 불편하고 한데 움직이고 나면 좀 나아져요. 도리어 협착증은 움직이면 더 심해지고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증상으로. 그거는 퇴행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거는 그래도 우리가 태어나서 50년, 60년 이상 써가지고, 막 이 정도 약간 있는 거는 뭐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복근하고 배근, 아까 말씀드린 운동하고, 그 다음에 바른 자세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주무실 때, 가능하면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허리 자극을 똑같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앞뒤가 똑같이 누르는 것이 바른 자세거든요. 그런 걸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차라리 약간 허리를 운동을 좀 해주세요. 그럼 좀 빨리 풀려요. 보통 절대 한 시간 이상 안 갑니다.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한 20분 정도 그렇거든요. 빨리 풀리고 싶으면 일어나서 약간 허리 운동을 해주면 혈액순환이 되면서 디스크 안에가 시커멓게 좀 피가 잘 안 통한다는 소리거든요. 그 운동 많이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저희 집사람이 73살입니다. 예. 그런데 허리가 많이 아파서 정형외과 몇 군데 다니다가 요번에 또한 서너 번 지금 선생님이 풍선 치료라고 합니다. 네. 의사 선생님 말씀이 풍선 치료를 하는데 그걸 하니까 좀 좋아지셨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3주일을 받고 또 작년에 한 그래 하면 한 6개월 갑니다. 그러면 또 아프면 가서 그 주사를 받는데 풍선 치료라는 게
뭐 해도 괜찮은가 그거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 산에 아침에 이제 그 운동 체육관에 가면은 사람들이 떡구리를 하면 좋다. 그래서 떡구리를 이제 그 한 15도 각도로 처음에 많이 맞는다 해서 한 15도 각도로 그렇게 하니까 좀 더 좋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내가 좀 다리가 아프다니까 무릎은 아파서 괜히만데 허리가 아프니까 목에서 약이 좀 힘이 드는 게 그걸 오늘 이제 재미있게 듣는 그 수술은 지금 풍선 치료하는 데서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하지 말고 풍선 치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뭐 프로필링 하는 조사를 풍선 조사는 그 응디에다 바로 놓고 또 다른 걸 또 링크에다 섞어가지고 한 30분 정도 맞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약이 그 영어로 뭐 약자가 아이브로 뭐 해가지고 그 줄기세포의 그 근데 자기네 그 원장님은 줄기세포를 자가 줄기세포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서울에 있는데 이거는 줄기세포를 대신해서 만들어져 줄기세포의 종류의 약이다. 그 약을 그걸 맞으니까 영 좀 돈은 좀 비싸지만 좀 좋아진 것 같거든요. 네. 계속해서 가도 되는지. 네. 예. 안 그러면은 그걸 안 하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예. 예. 그 굉장히 흔히 하는 방법이라서 근데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은 풍선 치료는 원래는 집으로 말하면 집이 이렇게 내려앉는 거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앉으면 구멍이 좁아져요. 거기를 이렇게 지주대를 받쳐준다. 이게 풍선 치료인데 실제로는 이거는 풍선 치료는 수술입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해서 이 구멍이 좁아지는 거를 이렇게 밑에서 받쳐주는 거거든요. 근데 풍선 주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진통 소염제 주사 맞듯이 일시적인 거지 그거 가지고 집으로 말하면 골절을 받쳐줄 수는 없습니다. 그때 임시방편입니다. 그 다음에 줄기세포는 지금 우리 피에도 있고 모든 줄기세포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줄기세포가 효과가 있으려면 카티시스템처럼 저는 거는 3억 개 이상의 줄기세포가 있는 성체 어른들 게 아닌 애들 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는 PRP라는 것도 줄기세포가 들어있고 우리 뼈 골수에서 빼낸 거 심호도 줄기세포 들어있고 그 다음에 미세천공술 관절 수술 구멍 뚫어서 내 몸에서 골수가 나오는 그것도 줄기세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줄기세포로 치료하는 것은 주사 하나에 1,500만 원짜리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뭘 하면 그냥 뭐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쭉 전 세계적으로 써서 가장 효과적으로 입증된 방법만 치료를 하자 이거고 줄기세포라든지 금방 말씀드린 뭐 주사라든지 이거는 그냥 아까 저 무통주사 맞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일시적인 거지 근본적으로 이게 집이 내려앉는 게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나 복근이라든지 이렇게 받쳐주는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이 우리 정말로 우리 인체가 근력이 힘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는가 하면 이게 위에서 누른 걸 근육 힘이 막아줘요. 그러니까 우리 저 차력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엄청난 힘이 이 복근에 있어요. 이걸 해주는 것이 도리어 그런 돈 많이 들여서 뭐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거꾸로는 괜찮, 아니, 아닙니다. 거꾸로는 금방 말씀드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짜부라드는 거를 펴주는 거기 때문에 펴주면 일시적으로 효과가 풍선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붙은 데가. 그 풍선이 그런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풍선 주사는 제가 우리는 잘 안 쓰는 방법이라서 풍선, 예, 아, 예, 예, 됩니다. 예, 예. 그 뇌혈관 질환을 걱정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 분, 혈압이 많거나 뇌혈관이 안 좋은 분이 거꾸로 그거 매달리면 안 됩니다. 그거 빼고는 하셔도 됩니다. 예. 네. 네. 저는 이제 그 수술을 발목 뇌혈관 관절염인데 네. 예원을 두 번 수술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는 시술을 했는데 주 기둥을 받치고 있던 그 금속 나사를 빼냈는데 그래도 지금 저리고 또 새콤새콤한데 네. 그거는 어떻게 처치해야 됩니까? 지금 발목 말씀이셨죠? 예, 네. 네, 발목에 퇴행성으로 수술하셨죠? 예. 저 유압 붙이는 수술하셨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옆에 박아졌던 못을 빼셨다 이 말이죠. 예. 글쎄요, 그쪽 발목 수술을 할 때는 신경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데, 저리다는 말은 신경 증상이 좀 있다는 소린데. 저리고. 예예. 그러면 그 선생님이 엑스레이상에 수술한 게 완전히 유합이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딱 붙었다고? 예예. 그 붙었으면 발목 관절은 인공 관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유합하거든요. 그래 유합한 수술은 제대로 하신 것 같고, 저리는 증상은 발목 때문이 아닌 다른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발목 안에는 저 이렇게 유합되고 나면 그거는 저 증상이 별로 없거든요. 저 디딜 때 뼈끼리 부딪히는 걸 막아주는 걸 유합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저리다든지 시리다든지 뭐 전기 그냥 시큼시큼하다든지 그거는 다른 증상이거든요. 아마도 장딴지나 허벅지 당기고 이런 건 없습니까? 예, 그건 없죠. 아, 혹시 허리 협착이 있어도 좀 발목 쪽이 안 좋을 수 있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발목이 다 붙었으면 병원에 가서도 별 아마 다른 걸 해줄 게 없으니까 그대로 운동하시고 그래 지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씩 불편한 채로 그래 사는 겁니다. 네, 다 수고하셨습니다. 예.